시작하겠습니다. 이제 9번. 여러분들 알겠지만 4단원 유전에선 총 6문제가 출제가 돼. 그 중에 돌연변이 2개, 사람 유전 2개, 세포분열 2개. 세포분열 쪽에서는 그 2개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DNA 상대량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이야. 네, 그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9번. 상염 색체에 있는 새싹 EFG. 하나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정자가 형성될 때 세포 원포의 라지 DF 그리고 세포 기억 리얼의 스몰 DF의 DNA 상대량을 각각 막대 그래프에 표로 제시한 거지. 그리고 이제 기억 리얼 원포를 매칭하라는 거야. 일단 막대형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유전자를 써주시고 그리고 표에서 어떤 값이 제시가 됐는지 특징 확인할 수 있도록 숫자 패턴 지원부터 생식까지 가능한 유전자의 DNA 상대량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이 문제에서는 보통 세포분열 문제는 두 종류가 있거든. 한 개체 문제가 있고 두 개체 문제가 있는데 두 개체 문제는 세포들을 뒤섞어서 개체 구분하는 게 출제 의도고 한 개체 문제에서는 이 한 개체 세포들에서 발견되는 유전자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개체의 유전자형 파악부터 한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 시작하는 게 정보의 취득 측면에서 괜찮은 시작이거든. 이제 그거부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 지금 막대 그래프를 보면 라지 D 라지 F가 있지. 그리고 오른쪽 표에는 스몰 DF가 모두 보이지.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의 지원기 세포로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감수분열 하나에서 발견되는 세포들이라 같은 라인 반대편 라인이라는 논리를 쓸 수가 있어. 일단 개체 유전자를 한번 써볼게. 라지 D 스몰 D 라지 E의 유무는 확인이 안되고 F2형 접합인 건 다 확인이 되고 지원 M1 개체 유전자형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러고 나서 막대를 보면 분명히 이 개체는 D, E, F에서 라지 D와 라지 F를 갖고 있는 개체인데 세포2에서는 라지 F가 없고 세포4에서는 라지 D가 없는 걸로 보아 얘네들은 EN이 될 수가 없지. 개체 유전자 일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둘 다 N이고 N인데 1이 있으니까 생식이고 N인데 2가 있으니까 M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 생식 세포에 라지가 없어 라고 쓰여 있단 말이야. 근데 E는 상염색 유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전자 E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럼 라지가 없다는 건 스몰 E가 있다는 거고 라지 F가 없다는 건 스몰 F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세포4의 경우에는 M2인데 라지 D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스몰 D가 있고 라지가 없으니 스몰 E가 있다 이렇게 유전자형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하나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생성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감수분열 과정 하나에서 발견되는 거라 M2와 생식이 보이면 습관적으로 같은 라인 반대편 라인을 매칭을 해볼 수가 있다고. 근데 같은 라인 M2 생식이면 유전자형이 똑같을 거 아니야. 반대 라인이면 E형 접합의 유전자가 있는 경우 달라질 것이고 근데 지금 2와 4의 경우에는 유전자형이 다르거든. 반대 라인의 생식과 M2라는 거야. 그럼 반대 라인의 양쪽에 스몰 E가 양쪽에 모두 보인다는 건 모아봤을 때 개체 유전자형이 스몰 EE 동형 접합이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겠지. 한번 그거를 그림에다 표현해 볼게. 편의상 4M2를 오른쪽 라인이라 가정해 볼게. 그러면 스몰 DF에 EEE가 될 거고 반대 라인의 생세포는 라지 D 스몰 EF111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모두 동형 접합인 걸 유전자 E가 알았고 그러면 결국은 핵상이 N인 M2나 생식에서는 라지 D, 라지 F가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지. 그럼 결국 막대에서 세포 1과 3는 라지 D, 라지 F가 모두 있다라는 것은 1, 3가 핵상이 EN인 하나는 G1, 하나는 M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라지 D, 라지 F가 모두 있다라는 거지. G1계에서는 각 유전자 DNA 상대량을 이렇게 M1에서는 2씩 부여를 해주지. 그래서 1은 M1이고 3는 G1이란 걸 확인할 수 있어. 이제 오른쪽 표에서 스몰 DF 갖고 세포 매칭을 이제 마무리해 볼게. 지금 먼저 생식부터 잡아볼게. 쉽게 보이는 것부터 스몰 DF 순서대로 생식은 0, 1, 1이야. 그게 될 수 있는 자리가 여기네.
그 다음에 MR의 경우에는 스몰 DF가 2, 4, 2거든. 그게 될 수 있는 게 여기지. 그리고 M2의 경우에는 0, 2, 2, 0이지. 스몰 DF의 순서가. 그래서 이건 G1이고 1, 2, 1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인용 질문으로 밑에 선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